감자만 있으면 뚝딱 완성되는 감자채볶음 다들 좋아하시죠? 오늘은 여기에 조금 더 특별하게 호태물 넣는데 이거 하나 넣음으로써 간을 조금 덜해서 저염식으로 만들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. 저는 좀 손 다치게 염려돼서 항상 포크로 푹 찌른 다음에 필러를 벗겨요. 그래서 저는 약간 깨르피여서 물 받은 그릇에 채칼 올려서 채 썰어요. 그럼 알아서 물 위로 감자채가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전분기 빼주면 정말 편하거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스팸이 원래 제가 항상 그 팬트리에 보관을 하는데 보통은 얘가 잘 떨어져요. 이렇게 한번 탕 한 다음에 탁탁 떨어뜨리면 진짜 잘 떨어지는데 요즘 춥잖아요.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기름기가 좀 뭉쳐요.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. 이때는 약간 그 따뜻한 물에 살짝 담갔다가 빼서 빼면 훨씬 더 잘 빠져요. 저처럼 막 힘들게 안 빼도 되세요. 네, 이렇게 해서 스팸도 약간 감자채 길이랑 비슷하게 두께와 길이랑 비슷하게 채 썰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뜨거운 물 샤워를 해서 스팸 자체에 있는 그 불순물 내야 되나요? 그런 거를 좀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데치듯이 뜨거운 물을 확 부어서 물기 빼주세요. 그리고 나서 감자채도 전분기 빼준 감자채도 물기 빼서 오일에 붓는데 이때 소금은 한두 꼬집. 간이 그렇게 크게 많이 필요는 안 하는데 스팸까지 넣고서 간을 봐서 모자릅니다. 그때 소금을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되세요. 그리고 이게 볶다 보면 아무래도 수분이 좀 모자라서 감자가 눌러붙어요.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이 감자채전 볶음에 수분을 보충을 해주세요. 그래서 볶다가 이제 한 80% 정도 다 볶아졌을 때 스팸 넣고 마저 볶으세요. 그러면 완성이에요. 스팸하고 감자채하고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. 뭐 이렇게 스팸 자체에 짭조름함이 있고 해서 더 맛있고 스팸도 라이트 스팸이라 해서 그 짠맛을 줄여준 스팸이 있거든요. 그거 꼭 사용하셔서 이 스팸 감자채 볶음 한번 꼭 해보세요. 정말 밥 반찬으로 너무 괜찮았어요. 진짜 막 만들어서 뜨끈할 때 먹으면 정말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냉장고에 보관을 한다 해도 전자레인지에 한 30초 정도 돌려서 그렇게 따뜻한 상태에서 먹는 거 추천할게요. 그럼 맛있게 드세요.